지금 그제 중국 팬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걸 본다고요? 네, 그 중국말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그 다른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해가지고 도방으로? 아프리카 TV로 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니하, 아, 따자하오. 따자오. 워스, 워스. 캄스트. 워스 캄스트. I'm 프로게이머 쌤쌤. 쌤쌤. I'm not handsome. But game is very very nice. Okay. Thank you. 谢谢. 谢谢. 네네. 감사합니다. 영문과 맞아요? 영국과 맞습니다. 아, 예. 네. 방송에서 좀 웃기려고 하는 거지. 아, 그렇죠. 끝나면 또 재밌게 하지. 좋습니다. 그럼 10억 스쿼드를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10억 스쿼드를. 자, 이걸 빨리 짜고 카드 한번 까봅시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놀이 좀 틀게요. 아, 예, 그럼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10억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해요. 아, 나 10억밖에 없는데 어떤 선수를 짜야 될지.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 10억 1,500만 원 있어요. 10억 1,500만 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강화캠이 넣어서 맞춰볼까요? 강화로 가야죠. 이거는 뭐 스케 오케이 오케이. 스케를 빼고 가겠습니다. 스케를 빼고. 대장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 대장?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비수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일단 저는 보아탱이 벽이라고 느꼈거든요. 아, 14티 보아탱? 네. 가성 스케 그거는 이제 그건 별로니까 내가 물어봤어. 방송 전에도 현영민 이런 건 아예 썩었다고 하시더라고. 맞죠? 못 써요. 예, 네, 그럼 못 쓰니까 노래 끄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 한 3가 정도 어떻습니까? 아우, 좋아요. 오케이, 보아탱. 이게 왜 좋죠? 왜 좋냐면, 예. 제가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 제가 느낀 대로 했잖아요. 네. 약간. 포메이션 4일리스타로. 네. 약간. 예. 캠벨 같은. 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캠벨 같은. 네, 제가 저걸로 한번 쳐맞았는데, 제가 외야였는데, 외야였는데? 이건 지금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 아닌가 했는데, 네. 그냥 바로 그냥 팍! 혹시 상대방 보아탱이 뭐 컨디션 쓴거 아니에요? 그것까진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저건 확실해요. 14D 보아탱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짭으로 뭐가 좋을까요? 저는 퍼디난드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좋죠? 퍼디 좋은데? 아, 제가 지금 원래 퍼디를 쓰고 있는데 네. 가끔 멍청해요. 아, 네. 좀 멍청하다. 그러니까 능력치만큼의 탑이지. 능력치만큼의 그걸 못 내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능이 안 나와요. 성능이 안 나온다. 아이고. 진짜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인정 하는데 지금? 아니, 좋아요. 좋은데 그 가격만큼? 아, 가격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캠벨이 지금 십몇 억이잖아요. 예. 캠벨이 퍼디보다 딱 2배 좋아요. 아. 예. 그럼 가격은 지금 좋다. 근데 이거 비싸질 거야. 이제 생성 제한되면. 아, 진짜요? 비싸질 거예요. 아, 그러면은 또. 아, 지금도 생성 제한이구나. 좋습니다. 자, 그럼 보아탱 짭으로 누가 좋을까요? 좀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디치 어떻습니까? 이거 좋대요. 중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 미쳤거든요. 아, 중국은 이거에 미쳤습니까? 네, 지금 거의 뭐 비디치 있으면은 안 진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사람들 지금 비디치에 미쳤어요. 아니, 근데 비디치에 미쳤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비디치 한번 봐보고. 보누치가 좋대요. 시청자분들이? 네. 보누치 좋아요. 보누치는 써봤는데 일단은 정지용 선수 위주로. 네, 일단 3카로 한번 보겠습니다. 3카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 보는 능력치 보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네, 센터백은 네, 좋습니다. 센터백은 잘 몰라요. 네, 센터백은 잘 모르고. 네, 네, 그럼 센터백은 느끼는 대로 가요. 느끼는 대로. 피어.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한번 볼게요. 예. 일단 모르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센터백은 몸싸움 중요하잖아요. 네. 몸싸움 중요하죠? 좋아요. 그리고 점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좋아요. 그리고 밸런스 중요해요. 아, 밸런스가 민첩, 왜냐면 민첩성은 밀어요. 네. 미는데 나는 밸런스가 좋아. 안 넘어져요. 빨리 회복해요. 근데 나는 쟤는 민첩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 민첩성 좋은 애가 이기는 거예요. 아, 밸런스 미안해요. 밸런스 똑같은데? 60인데?
근데 얘는 벽이었어요. 아, 얘는 벽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태클은 하긴 뭐 다 좋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클은 네. 태클 대인 능력치 이런 거는 공을 뺏을 때의 능력치고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몸 갖다 부딪혔을 때의 능력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아한테 몸이 있으니까 약간 네. 좀 그 잘 호리호리하고 약간 치하고 시우바 뭐 칸나바 실바 좋죠. 칸나바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작고 네. 시우바 요거 어떻습니까? 근데 높음인데 센터백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센터백은 별로 상관없습니까? 공격수만 근데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수는 좀 참여도 안 보고 가도 되고. 아, 내가 반대로 말했구나. 아, 근데 반대로. 그 페페 진짜 좋아요. 페페? 네, 제가 중국 서버에서 할 때 네. 페페 비디치랑 싸워봤는데 거의 뭐 그냥 날아다녔어요. 그러면 비디치를 페페를 하나 사시죠? 네, 페페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16 페페? 왜냐면 네. 그 페페가 그 개이득인 게 다혈질이 없어요. 다혈질 하면 약간 좀 잘 내줍니까? 페널티킥? 아니요, 그 짜증을 많이 내죠. 아, 왜요? 아니, 저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면서 게임하거든요. 아니, 그럼 짜증을 많이 내면 어떻게 하는데? 파워 지금 이렇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럼 이렇게 거기서. 한다고요, 짜증 내는 거. 아니, 그 게임에서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 그 게임 하다 보면은 파워라고 짜증 내는 거 봤죠. 아니, 진짜, 아니, 중요하다니까요? 아, 약간, 아, 진짜 중요해. 왜냐면, 피파 13을 할 때, 다혈질 있잖아요. 태클하고 자기가 파드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 짜증을 내서 심판한테.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아 짜증 내면 시간 끈다는 거 진짜? 아니, 농담 허당이 아니라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있다니까요. 어, 그렇구나. 아니, 진짜. 아, 진짜 봐. 있다는 분들 있잖아요. 아, 진짜 있어요.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제가 페페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로 제가 농담하는 줄 아시는데 진짜 아니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럼 골키퍼 한번 볼게요. 골키퍼. 아 진짜 있다니까. 아 근데 미치겠네. 아 오케이. 진짜 골키퍼는 네. 뭐 심원이죠. 심원? 너무 1억인데 너무 비싼데? 아 너무 비싸요? 응. 아, 심원이 왜 좋아요? 아까는 뭐 그 뭐지 자기가 뜬 것 때문에 썼던 거. 왜 나온 건지? 아 심원 말고 있잖아. 근데 솔직히 뭐 쿠르투아예요. 쿠르투아? 저는 쿠르투아예요. 이거 랭커도 서비도 이런 말 하더라고. 아, 왜냐면 네, 왜냐면 키가 커요. 페널티킥 막을 때 아, 똑같은 말하구나. 네. 팔이 길면 네. 잘 막아요. 근데 페널티킥 할 일이 많잖아. 사실 승부차기가. 아, 그럼요. 오케이, 쿠르투아. 그러면 또 솔직히 하나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골키퍼가. 두 명 돌아가면 써야 되니까. 뭐 후보 골키퍼로 네. 저는 한다노비치요. 예? 네. 왜요? 왜냐면 제가 이거 아시안컵 때 썼는데 잘 막아요. 근데 엔진이 바뀌었잖아. 제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엔진 바뀌고 써봤어요? 안 써봤죠. 아니 그러니까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죠.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네. 써볼까요? 한번 주인분 써볼까요? 아니 좋을 수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시도라는 거 저는 원래 새로운 시도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은카만 아 은카 정도 괜찮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좀 한단어비치를 실험적으로 한번 써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검증이 됐어요. 아시안컵에서 그 큰 대회에서. 아니 근데 엔진이 바뀌었으니까. 엔진 바뀌었다고 질라탄 안 좋아요? 트로퍼 안 좋잖아. 드롭바 좋다니까요, 골대 안에서. 근데 골대로 안 가잖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니까. 파이팅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왼쪽 풀백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네. 아, 이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아, 이거 제 비밀인데, 근데. 그놈의 비밀 그만해! 아니, 문 개장했어, 이제. 알았어. 그 있잖아요, 그 뭐지? 뭐라 그러지? 그 빠른 애 있잖아요. 베인스? 아니, 그 아니에요. 아니면 우사인 볼트보다 40m 더 빠르다는 베린? 아니요. 그러면? 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바르셀로나 있는 애. 알베스, 아우디스. 아니, 알베스. 막스웰. 아니. 알바. 아니, 알바 말고요. 알바 아니면 누구 너무. 아니, 걔가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아들이야. 아, 알바. 알바가 이 투시즌 있는데. 그 위에 거요. 위에 거? 네.
기가 막힙니까? 깜짝 놀래. 왜? 오버래핑이. 오버랩 좋은.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진짜로. 네. 오버래핑 한번 나가잖아요? 골 하나 넣고 나와요. 아니, 어시스트 하나 하고 나와요. 수비적인 부분. 아, 제 본캐 들어가, 아까 못 보셨어요? 본캐 들어가시면은, 얘 오카 그거 돼 있어요. 별. 즐겨찾기. 살려고. 어? 아, 못 본 거 같은데, 아까? 아, 진짜인데? 인정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알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성향이에요. 저는 좀 예, 오버래핑 많이 하는 선수를 좋아해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정지영 선수 위주로 오늘 짜는 거니까. 예. 자, LB 3카로 맡게요. 자, 그럼 RB 쪽에. 이거 좀 많이 고민되죠. 오버래핑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면. 예. 마이콘. 근데 둘 다 나가면 좀 그러니까 한쪽을. 네, 좀. 원래 오버래핑은 한쪽이 나가면 한쪽 안 나가요. 원래 동이 있는 애가 나가요. 아, 원래 그렇게 둘 다 높은 거 써도? 네, 만약에 세 명이 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있잖아요. 네 명이 있잖아요. 네. 얘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쯤 가 있어요. 안 나가요. 끝까지 안 나가요. 하하. 네.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높은 걸 양쪽에 높은 걸 쓰더라도 한쪽만 나가기 때문에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마이콩을 하시죠. 아, 마이콩 괜찮고. 네. 또 아니면 보시면 리퀘스터 같은 것도. 아, 이거 좋습니까? 네, 이거 좋아요. 능력치가 일단 기가 막히거든요. 1카만 사도 돼요, 이거 솔직히. 봐봐요. 이거 능력치 한번 볼게요. 아, 능력치 괜찮죠. 가성비인데. 5000인데? 5000인데 106 속력. 그리고 태클 110. 캔벨이 몇일 것 같아요? 태클이? 캔벨 태클 네. 1카. 뭐 109? 20 맞추고 봐봐요. 오, 108이네. 태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쵸. 오, 좋습니다. 물론 지금. 물론 이제 AI 다르겠지만. 아, 물론 다르고, 지금 뭔가 섞여 있겠죠. 뭐, 부스트라든지. 예. 섞여 있겠지만, 지금 당장 쓰긴 좋잖아요. 그렇죠. 그쵸? 좋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지. 오케이. 지금 있어야 다음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CDM 저 수미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정말 저 고민 많은데. 예. 제 친구가, 다른 프로게이머인 친구가. 네. 알론소가 그렇게 좋다고. 알론소를 수미로? 예. 네. 월맨은 저도 좋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저도 어떤 시즌이 좋은 건 몰라요. 지금 한번 보죠. 네. 네. 네,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월맨은. 자, 이제 스텝 보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월배가 왜 좋냐면. 네. 그러니까 알론소가 왜 좋냐면, 이게. 안 나가니까? 안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다섯 명이 네. 진짜 한 몸처럼 있어요. 한 몸처럼? 수비할 때. 너무 편할 텐데? 아, 오케이. 계속. 한 몸처럼 있어요. 오케이. 안 나가요, 정말. 안 나가고? 예,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안 나가고, 네. 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스태미너도 높고. 그니까. 그래서 알론소가 좋은데, 네, 어떤 알론소가 없으니까. 또 좋은지 또 봐야겠죠? 일단 이걸 먼저 확인할게요. 공격 참여도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어떤 시즌이 좋아요? 일단 원래는 이제 사실은 중미는 16을 많이 쓰고 중미요? 예. 근데 수미는 이제 사실 10을 써요. 10 고강을 쓰는데 16랑 10이요? 아니요. 20이요. 20. 근데 20은 사실 좀 달리가 느려서 네. 아, 그럼 네. 안 돼요. 지금은 센터를 많이 지키는 것도 있지만 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커버를 좀 많이 가는 역할을 해야 돼서. 그나마 이제 수미로 쓴 게 10류를 쓰고 네. 08이 중미로, 얘도 중미로 많이 저는 그쵸? 중미로 쓰는데. 그렇죠. 그럼 이걸로 할까요? 솔직히 네. 그냥 나는 옛날 버전 같은 수미가 좋다 하시면 비에이라가 제일 좋죠. 그러면 둘 다 삽시다. 어차피 홍보도 사야 되니까. 알론소 이거 괜찮아요. 한번 봐주시고. 이거 스텝 보는 거 아까 안 있다는데. 저는 좀 공격수 쪽이 많은데 일단 예. 그러니까 이게 공격수 수비수를 떠나서 네. 스텝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일단 얘를 빼고 메시를 볼게요. 좋습니다. 저도 배울게요. 메시를 보잖아요. 네. 민첩성, 밸런스, 그리고 드리블. 민첩 중요하다. 맨날 말하는데 네. 민첩성 합니다. 네. 에휴, 고생 많으셨어. 오케이. 오늘로서 이제. 아니 근데 중국에서 고생 많으셨어. 네, 좋습니다. 죽을 뻔했어. 민첩성, 밸런스, 드리블, 볼 컨트롤 이거 네 개로 네. 체감이 갈려요. 아, 민 벨트 볼. 네. 체감이 달라지는 능력치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선수를 만졌을 때 적에 높으면 빨라요.
볼 터치하는 순간이 다다다다다다다 아~ 이렇게 되느냐 네.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낮으면 따따따따따 네.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하나라도 낮으면 아 하나라도는 아니지만 저거 네 개로 많이 걸려요. 아~ 네. 하긴 밸런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대가 잡아당길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 아~ 공을 혼자 지켜내는 능력이 많잖아요. 아~ 나는 방향키밖에 안 눌렀는데 네. 갑자기 얘가 막 팬텀 드리블 하고 이런 게 이제 이 네 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갑자기 혼자 막 하는 거. 약간 로벤 많이 봐달라고 하시는데, 로벤, 네. 보시면 얘도 지금 로벤 딱 체감이거든요. 로벤 체감 진짜 좋아요. 네. 87, 96, 93, 91. 이거예요. 이게, 그니까. 윙은 이걸 보는구나. 그니까 드리블 좋은 애들은 다 이거 네 개가 높아요. 아, 일단 좋습니다. 그게 체감을 네. 보는 거고요. 네. 일단 그냥 능력치,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체감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속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도 이거는 막 외화로 체감을 해봤는데 네. 스태프가 많이 박혀 있냐 안 박혀 있냐 차이인 것 같아요. 속가는? 제가 외화를 쓰지만 저는 속력이 3밖에 안 박혀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외화로 치고 달리면 안 따라잡혀요. 스태프가 많으니까. 네, 근데 전 제 외야는 그냥 따라잡혀요. 그 스태프 차이예요. 근데 네. 스태프가 좀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 뭐 사람들이 뭐100 이상으로는 별로 못 느껴진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확실히 느껴져요. 네, 그런 말이 많았는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있나요 설명할 거? 몸싸움하고 밸런스에 관해서 되게 아 이거 좀 그래 봐. 네, 좀, 이걸 말아 이거 짚고 네. 넘어가야 돼. 이거는 이제 밸런스에 뭐 대해서 조금 비오프 한번 네. 네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비오프는 밸런스가 낮아요. 그렇죠. 저건 네. 낮은 편이에요 지금 월드 레전드 네. 쪽에서. 그렇죠. 왜냐면 네.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몸싸움이 좋잖아요. 네네. 몸싸움은 꽝 부딪혔을 때 한 번. 밸런스는 그럼 계속 이거 꽝 부딪혔을 때 한 번. 그리고 코너킥 올라올 때 비비는 거 한 번. 그게 딱 두 개.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구나. 밸런스는 맞부딪혔을 때 막 이러면서 비비잖아요. 네. 그게 밸런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몸싸움이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두 개가 적절히 조합을. 그렇죠. 메시가 공을 잘 안 뺏기는 이유는 네네. 밸런스가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는 실제 축구도 똑같아요. 밸런스가 지금 위에. 네. 아, 네. 그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그거예요. 몸싸움 밸런스의 그 끝은 그거 두 개입니다. 아 그러면 그 총 선수들 이따 공격수 보면 보기로 하고 네. 알론소 한번 수미로 16 괜찮은지 알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좋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떠세요? 저는 이게 유명치를 한번 볼게요. 아 저는 이거 진짜 좋다 생각하는데 3카인데 맞네. 3카로 쓰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면 이게 얼마예요? 3카가 지금 이게 2500이면 좋아요. 진짜 만약에 좋다. 이게 네. 만약에 이게 6화면 이 6화에 뭐 20레벨 만약에 케미를 하나 더 받았다 치면 네. 속가가 일단 108, 107이고 그러니까 스태미나 네. 116이고 몸싸움도 높고 밸런스도 높고 이건 솔직히 6화 정도 쓰면은 수미로 괜찮이 좋은데 선수 특징 한번 볼게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저는 네. 괜찮은데. 부스케츠? 부스케츠 한번 봐달라네요. 네. 부스케츠가 일단 달리기가 어때요? 많이 느리지 않았네? 많이 빨라졌네? 부스케츠 빨라졌어. 이거 진짜 좋아. 이것도 좋은데? 이걸로 네. 하죠, 이걸로. 예. 네. 네.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거 싫어요. 근데 많이 쓰는데? 아니, 싫어요. 그 특성이 너무 없어요. 네. 그 수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아 이거는 그냥 장난한 거고요. 예.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제가 수미를 볼 땐 어떻게 보냐면 강력한 헤딩이 좀 있는 애들을 좀 따져요. 저는. 아 강력한 헤딩? 아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미 같은 경우는 보통 키 큰 애들을 많이 써요. 네. 네 걷어낼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뭐지? 뭐라 그러죠? 코너킥 상황에서 수미가 골 넣는 상황이 좀 많아요. 아 네. 근데 알론소는 강력한 헤딩이 없던데? 알론소는 공격형으로 쓰지 않잖아요. 아, 근데 아예 안 나가니까? 전혀 안 써요. 아! 네. 오케이. 뭐 저는 수미로 공격
댓글 나가서 갑자기 제가 크로스를 톡을 보고 올렸는데 네. 갑자기 어디서 다비드루이스 갑자기 나와가지고 헤딩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 막 90분에 이렇게 넣고 이런 경우 좀 많아서 저는 좀 강력하게는 있는 건데. 좋습니다. 마티치는 어떤가요, 그럼? 물론, 예. 네. 마티치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아, 좀 비현지, 그래서 좀. 아,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요, 체감이. 다비드 아. 루이스는 진짜 크거든요? 근데 체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이렇게, 이거. 아, 패스 못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얘는 쓰면은, 와, 진짜 얘를 어떻게 게임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요. 너무, 체감이 너무, 딱 보시면은, 낮아요. 아, 민벨 낮아요. 낮네. 네. 민벨 드볼. 네, 드볼은 좋은데, 그 위에가 너무 낮아요. 체감이 딱 느껴져요. 지금 게임 들어가셔서 네. 드립을 해보시면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를, 알론소랑 비에이라로 가시죠. 알론소는 네. 이거 써도 괜찮나요, CDM? 그렇죠. 괜찮은가요? 그냥 능력치를 눌러주세요. 능력 약간 느리긴 한데 점프 조금 더 높은 시즌 없네요. 점프 좀 더 높은 시즌 점프가 1밖에 안 높은데 아마 월배는 얼마나 돼요? 월배는 점프가 74? 아 얘는 점프가 좀 낮나봐요. 일단 얘로 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대로씨는? 대로씨 대로씨 중국에서 좀 핫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다혈질인데? 아니 괜찮아요. 대로씨니까. 자 점프가 참아낼 수 있어요. 3카로 하면은 점프 네. 나쁘지도 않고. 네. 밸런스 민초성 민벨도 괜찮고. 네. 네. 괜찮아요. 자 아예 대로씨로 갈까요? 괜찮네요. 혹시 다른 시즌도 혹시 좋은 애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키가 또 1cm가 크잖아요. 아 오케이. 14WC. 네. 근데 얘는 너무 느리네. 너무 느리고. 갖다 버려요. 네. 아니면 요거 좀 많이 쓰거든요. 요것도 좀 느려서 얘는 약간 고강화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칼을 좀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금칼 살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시죠. 네, 이걸로 가자. 3카 정도. 오케이. 그럼 알론소를 좀 빼고 헤딩이 안 되는 포그바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포그바는 수미로는 못 써요. 아, 14WC도? 14WC가 뭐예요? 아, 월드컵? 네. 아, 포그바는 저는 좀 수미로 쓰는 중미로 네, 왜냐면 공격 성향이 너무 높아서 그냥 얘 쓸 거면 다비드 루이스 쓸게요. 아, 네. 막 그런 말이 있거든요. 14T는 중미다, 14WC는 수미다. 아, 저는 그 수미 같은 경우에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윙백이 오버래핑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는 성향이 있는데 윙백 오버래핑을 많이 나가는 애를 쓰면 중랑을 BA를 쓰고요. 만약에 얘네로 공격을 조금 덜 나간다 싶으면 중앙을 다비드 루이스를 써요. 그러니까 아.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오버래핑을 나가야 게임이 좀 풀린다는 거죠. 공격이.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스타일. 오케이. 이거 보니까 지금 밸런스도 여기 14WC가 도전돼. 그럼 중앙 그쵸, 쪽을 그쵸. 중미로 한번 봅시다. 그럼 중미 알론소 쓰는 건 별로겠네요. 전 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앙을 뚫으려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QS를 좀 남발해야 되고 그리고 네. 중미나 공미 같은 경우에는 헤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니에스타를 쓰다가 안 쓰는 이유가 헤딩을 전혀 못 따요. 그러면 지금 이제 4114니까 공미 쪽 중미 쪽 자원을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 포가 괜찮죠. 공미면 공미면 네, 괜찮아요. 야야트레도 괜찮아요. 야야트레 진짜 좋던데요? 사람들이 야야트레 지금 가격 너무 싸졌는데 이거는 은카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좀 가소비해서 네 솔직히 저는 괜찮다. 중앙 수비로 수비는 아니 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네. 저는 야야트레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중미나 수미를 볼 때 많이 네. 보셔야 될 게 오케이 중미랑 수비 볼 때 패스 능력치가 많이 중요하지만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시야 아 이게 제일 중요한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 네. 그림판 한번 내릴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패스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시야예요.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선수잖아요. 네. 시야가 만약에 100이에요. 네. 100은 이거예요. 이게 시야예요. 네. 패스 줄 수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110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정확한 패스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구나. 네, 만약에 QW를 중앙선 전에서 눌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나도 장신티로 하면서 QW를 네. 하는데
난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네. 나오더라고. 이게 시야가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그 피파 시리즈 하면은 설명이 네. 나오긴 하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선수가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이 시야 100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여기를 주려면 QW를 누르면 공이 여기로 가요. 골키퍼로. 오, 이거 진짜로.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20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여기를 줘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피를 놓네. 네, 이거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게임을 게임 안 해. 저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제가 시리즈를 할 때 네.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발데라마가 시야 갑이라는데 발데라마 재평가 갑니까? 얘가 시야 갑이라는데? 아 그래요? 시야가 115인데? 115면은 진짜 아무데나 다 줄 수 있죠. 패스 마스터네? 야 이거 발데라마 재평가가 아니야 이거? 발데라마 패스는 원탑이야. 근데 진짜 발데라마 패스 좋더라고. 좀 뿌리는 패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토티 같은 경우도. 토티는 워낙 패스를 잘하니까. 네. 오우 시야 좀. 아예 괜찮아요. 토티도 갈까요 그럼? 토티 괜찮아요. 근데 헤딩을 해야 된다고 아까 네, 하셔가지고. 저는 좀 헤딩을 하는 편이라 그러면 시야도 좋고 헤딩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포그바? 네. 포그바 한번 보죠. 포그바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네. 아 110을 넘으려면 제라드 괜찮죠. 108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3카 쓰면은 네 그럼 딱 좋죠. 110에 제라드 헤딩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쵸. 아니면 좀 아 근데 그 혹시 유상철 볼 수 있나요? 유상철? 가격이 좀 비싼가요? 네 너무 비싼네 유상철. 아 좀 비싸. 얘 한번 볼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얘가 그냥 높진 않을 거예요. 아 100 네. 제라드로 할까요? 한번 보고 사람 어떻게 얘기하시나. 아니, 시야가 중요하구나. 네, 모드리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드리치는 헤딩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과소비로 야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야투는 낫지 이게. 아.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네. 야야투에는 네네. 헤딩이 좋고 네. 몸으로 비빌 수 있고 뭐 슈팅이 강력하고 딱 그거고 대신에 제라드는 시야가 넓어서 네. 역습 때 뿌려주는 패스가 확실히 좋고 그런 게. 그럼 얘가 헤딩도 잘하니까 네. 아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게리 케일이요? 예. 팀 케일이요? 얘 헤딩 잘하잖아요. 오 능력치 좀 좋네요. 아 이제 시야가 이게 공미든 수비든 하나가 좋아야 돼요. 왜냐 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공 상황에서 좀 뿌리는 경우가 많고요. 공미는 네. 역습 때 4114를 쓰면 무조건 공미 한번 거쳐서 가거든요. 이제 거기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램파드는 이거는 좀 싸니까 이건 3카 월배도 근데 얘는 체감이 안 좋더라고 보면은. 맞아요. 어, 안 좋네 진짜. 네. 이거 3카에 20렙인데 90 나오면 그니까 3칸인데 너 20렙이면 네. 낮은데 그래도 월배 애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능력치가 좀 낮다 싶어도 월배기 때문에 뭔가 커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체감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월배 애들은 조금 안 좋아도 롭슨이 90이라는데 근데 롭슨 비싸니까 그러면은 제라드 은카 아니면 램파드로 가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제라드가 좀 더 나아요. 제라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08 제라드. 네, 오 근데 오늘 진짜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네, 제가 아는 거 다 풀고 있어요. 오 정재 형 너무 좋습니다. 페이스북 신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오 좋습니다. 자 제라드 했고 자 그럼 윙쪽 가봐야죠. 윙이 아까 엄청 중요하다 하셨죠? 네. 일단 네. 솔직히 원탑은 저는 네이마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드리블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얘 드리블은 말이 안 돼요. 기가 막히네. 네. 민벨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4개가 그러니까 네이마르는 어떤 애를 쓰고 네이마르를 쓰잖아요. 네. 그럼 체감이 정말 달라요. 그럼 월배 네이마르 나오면 게임 끝나겠네. 저는 그거 살려고 아까 그 16억 보셨잖아요. 아 말디 선담에서 네이마르도 네. 크로스도 나쁘지 않고 네. 선수 특징도 높은 보통이야. 네. 다이버 이게 어떤 게 안 좋나요? 좋아요. 아 많이 얻어내니까? 저는 네이마르 잡으면 계속 드리블만 해요. 아 계속 이제 한번 심판이 분화 안 분화 눈치 보고. 네. 오케이 그럼 이거 일단 네이마르 과소비 가고
페이스북 계속 옵니까? 네. 어, 좋습니다. 어, 미쳤나 봐. 네. 계속 와요. 계속 옵니까? 네. 어, 진짜 너무 많이 오는데? 좋았고. 어, 좋네요. 이게 아무리 응원을 많이 해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아, 또 이제 활동하면서. 네. 네. 욕만 안 하시면은. 오른쪽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왼발잡이. 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게. 오른쪽을. 오른쪽에 왼발을 써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발이 맞아요. 아, 지금은? 네. 왜냐면 아, 크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럼 이렇게 정발이 맞아요. 네. 정발로 오른쪽 애를 오른쪽에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왼쪽 왜냐 오른쪽 애가 치고 들어와서 네 슛을 잘 안 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직각으로 내려와서 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ZD를 아... 안 때리잖아요. 보통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때리기 때문에 어차피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베일을 아니 주발 말하죠 주발. 베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베일 괜찮은데. 네. 어 드리블을 아, 하시는. 진짜 민... 네 이게 아, 확실히 차이네요. 네, 나 약간 좀 무거워. 베일 쓰는 사람들이 좀 무거워. 왜 베일이 이렇게 안 좋지 느꼈던 게 저거예요. 저도 처음에 베일 썼을 때, 어 이거 왜 이렇게 이러지? 이렇게 했던 게 베일이 저게 낮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리즈만이나 메시 같은 걸 조금. 오 그리즈만, 그리즈만, 오 괜찮은데. 네. 그리즈만이 되게 체감도 괜찮고 네. 얘가 슛도 좀 괜찮아요. 슛도? 네. 그리즈만으로 합시다. 그리즈만 또 발견해. 그리즈만도 괜찮고 네네네 또 근데 솔직히 갑으로 따지자면 왼쪽에 한 명 있는데 로벤도 괜찮아요. 로벤? 네. 근데 로벤은 아무래도 월배 아니면 좀 쓰기가 꺼려져서 그렇죠. 아니 고강으로 좀 가야 되니까 네. 그리즈만으로 가는 것도 네, 그리즈만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 진짜 디마리아도 예 진짜 체감 좋아요. 디마리아? 디마리아가 이거는 월메로가 가까워요 그냥? 디마리아 좀 싸지 않나요? 예 한번 아... 1카 한번 볼까요? 예 디마리아가 이거 봐봐요. 얘 이거 4개 있잖아요. 이게 실제 축구에서 디마리아가 넘어지면서 계속 드리블 하잖아요. 예. 진짜 똑같아요 이거. 저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피파 13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레알 마드리드만 했었는데 네. 그때 디마리아랑 호날두랑 그 누구죠? 벤제마 셋이서 공격 다 했어요. 막 계속 넘어지려고 하다가 계속 일어나서 계속. 하긴 그때 BBC가 네.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면 아 디마리아인데 3억 너무 비싼데 1카 네. 아니 1카하기는 또 좀 강화캠이 안 하니까. 그거 맞아. 그리즈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돈으로 따져보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즈만. 일단 한번 그것 좀 볼까요 특성. 그리즈만. 네. 오케이 오 좋아요 오늘. 또 세밀하게 또 가야 되니까 아 없음 좀 걸리네요. 없음이 아 생길 거예요. 갑자기 14T가 생긴다고? 아니 얘가 얘 특성 다 같이 생겨요? 특성은 패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얘는 갑자기 막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확 잘해진 뭐라 그러지? 아 패치 그 로스터 패치? 아, 예. 로스터 패치 때 패치? 되게 잘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좀 생기지 않나.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14T 시즌, 옛날 시즌이라 아, 영향이 안 생기나? 네 그렇죠. 그럼 얘 패스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데 특성이 너무 없다. 아니면 디마리아를 좀 과소로 해볼까요? 디마리아 괜찮아요. 아니면 뭐 디마리아나 로벤이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3카 사는 건 너무 과소비라 그 케미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케미를 안 받.. 케미를 받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 판매물로 좀 있긴 한데. 아이고. 이러면 15억이 되긴 15억이니까 우리 10억으로 가자. 10억으로만 갑시다. 10억으로만. 손흥민 한번 보죠. 손흥민. 화이팅 해야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좀 더 화이팅 해야 되는 선수고. 자, 왼발잡이가 이제 사실 아니면 메시로 그냥. 아, 메시 괜찮아요. 메시는 근데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다른데. 솔직히 지금 그냥 능력치로만 봐서는 14T죠. 월배는 가격이 좀 부담이 굳이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스쿼트 안 나와도 되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헤딩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네. 메시를 쓰면 안 되죠. 헤딩을 좀 생각하면 근데 메시 저는 메시를 톱에 놨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한때 왜냐면 티키타카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어떻습니까? 아 포도새끼 저 이거 전 그것 때 썼어요. 뭐라 그러죠? 아 근데 이건 하, 저거 드리블이... 진짜 중요해요. 게임 볼 때 저거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러면 하메스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성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면 하메스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오 괜찮네. 네.
오성 신경 쓰시는 분 아니면 하면서 좋아요. 근데 오성 신경 쓰시는 분들이면 솔직히 만약에 양쪽에서 드리블 치실 분들이면은 뭐 오른쪽에 네이마르 메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그 본주분이 네. 좀 드리블을 좋아하신다. 드리블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메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메시로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시로 14티 메시 3카 1억 3천. 톱은 아까 클로제로 가죠. 그렇죠, 클로제로 가시죠. 클로제 막 방송하다가 가격 너무 뛴 거 아니에요? 클로제? 네? 자, 일단 클로제는 안 되고. 야, 이거. 야, 이거 왜 다 사가냐. 아우, 참. 자, 일단 그럼 질라타는 쓰고, 질라타 막 다른 거 쓸까요? 다른 거 좀 개발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질라탄 일단 뭐? 제가 질라탄 대충 말씀드리면 네. 0706 질라탄 제가 8카 썼었는데 중국에서 07 네 쓰다 팔았는데 07 아마 제가 이게 7카 아, 07 시즌 7카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예. 중국 서버에 예. 생각보다 좋고요. 오 진짜로? 생각보다예요. 생각보다 좋은데 왜냐면 예. 이게 높아요. 네 개가 고강 없으면 네, 높은데 거기에 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8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억이잖아요. 생각보다 좋지만 7억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만약에 좀 만약에 질라탄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그러면 요거는 좀 비싸니까 아 지금 클로제가 팔렸습니다. 클로제 클로즈. 아 클로제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또 예. 터질 것 같아가지고 클로제를 4카라도 살까요? 근데 1억이면 좀 살만하지 않나요? 1억이면 살만하니까 그래. 오케이 클로제는 진짜 그만큼 사자고 하는 거면 말 다 했으니까 오케이 4카로 하고 클로제는 근데 진짜 사기구나. 아 진짜 좋다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오케이. 올리면 막 혼자 막 LSRS로 무조건 LSRS로 네. 자, 아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뺏기니까 제 스타일인데 이 LSRS는 굳이 막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벤제마 한번 볼까요? 아까 벤제마도 좀 보고 싶었는데 벤제마 근데 나는 지금 안 좋던데 금가 써봤는데 이거 이게 유로 어, 10유로? 네. 일단 밑에 안 내려가네. 네네 일단 능력치 한 번만 더. 오케이 20레벨 안 바꿔줄게. 점프가 좀 걸리네. 점프도 걸리고 민별도 나쁘지도 아니 높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네. 배치 사실 애매해서 배치하고. 빼죠. 지금 클로즈가 헤딩이 되니까. 06 월드컵의 전설 선수도 있잖아요. 그, 아, 그 누구지 그거? 뭐 크레스포라든지. 아! 아, 한국은 이게 있으니까 저 잘 몰라가지고. 아, 얘도 없네. 아, 이 친구가 중요하구나. 보죠. 어, 괜찮은데? 오, 되게 좋네. 에, 얼마죠? 한 4천만 원 하나? 오, 쌉니다. 3카 딱 됐는데요. 크레스포가 뭐가 좋냐면 네네네. 헤딩이 되는데 네. 달리기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오. 근데 패스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패스가. 네. 보면은 시야를 보죠. 네, 그게 좀 낫네요. 근데 보통 얘가 패스를 하진 않죠. 달리죠. 아니면은 그냥 저는 호날두를 톱에 쓰거든요. 아 이거를 입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호날두가 톱에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 무조건이에요. 개장입니까? 아니 달리는 포즈가 폼이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아니 달리는 포즈가 뭐가 중요해? 아니 아 중요하다니까요. 아우 아 시청자분들 지금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봐봐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아 근데 진짜 사기긴 사기다 이거. 네. 호날두로 갑시다. 이게 15시즌 그 달리는 것 때문에 진짜 네. 정말 좋아요. 호날두가 아, 제가 왜 돈 있는데 월비 안 사고 저거 사겠어요. 아니 말디니 산다며 네이마르 산다고 조용하라며. 아니 그니까 말디니 살려고 생각하기 전에 아 맞네 왜 안 샀겠어요. 이게 좀 더 빨라 보입니까? 이렇게 안 달리고 이렇게 달리니까?
아 진짜 달라요. 그럼 수아레즈는 어떻습니까? 수아레즈. 수아레즈 좋은데. 네, 좋은데. 제가 한번 보죠. 제가 단점이 있었거든요. 수아레즈가. 아, 단점이 있었습니까? 단점이 있었던 게 네. 일단 이게 만약에 이 5를 안 받았을 때 능력치가 15로 해요. 15로? 네. 이게 좀 안 좋다고 느꼈어요. 생각보다는 아우 그냥 비싸게. 그러니까 펌프. 지금 활약하는 거에 비해서 안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네, 3천만 원까지 진짜 비싸거든요. 어, 이거 한 1천만 원짜리인데 왜 3천이냐?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15시즌은 어떻습니까? 15시즌 한번 보죠 얼마인지 가격을 또 나쁘지 보면. 않아요. 나쁘지 않고. 네. 능력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수아레즈를 살 이거 오카 살 돈이면 그 15시즌 호날두 오카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못 쓰겠어요. 이거 두 개 중에. 아 좀만 더 쓰면 물론 이제 한 2억 1, 2억 차이 나거든요. 그래요? 예. 호날두 2억 아니에요? 저 2억에 샀거든요. 많이 비싸졌습니다. 아 진짜요? 4억입니다 4억. 아 그럼 저는 수아레즈를 쓸게요. 돈이 없으시다면.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바꿔? 우디름. 아 저 2억인 줄 알았죠. 아, 2억인 줄 알았어? 예.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후보도 짜야 돼. 일단 주전이 이렇게 짜고 예. 어 후보도 한번 짜보죠. 주전은 네. 그럼 이대로 살게요 일단. 네 이대로. 일단 이거 얼마예요? 자 가격을. 아니 저는 보통 가격을 계산 안 하는데 얼추 맞습니다 지금. 아니 정확하게 가요. 정확하게 가야 됩니까? 네, 네. 예.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 어,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호날두 6480. 네네. 자 1억에 클로즈는 1억에 샀고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 3카 1억 3480. 그 다음에 네이마르가 1억 2천. 이거 좀 사놓겠습니다. 네. 네, 좀 싸니까. 그러면 1억 3480. 이거 이제 뭐 제라드가 좀 위험했다. 1억 5070. 근데 밑에 쪽이 싸니까 제가 네. 별로 걱정을 안 했던 부분이 그 이과인 한번 받아줄게요. 오케이 이과인. 자 알바 보아탱. 자 여기서 이제 빨리 더 해봅시다. 네. 자 알바 가격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알바는 은카로 가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해보고 남는 거에서 좀 채우죠. 예. 네. 3카 5900. 5900에 그러면 거의 9000. 그 다음에 보아탱 짜고 랄까. 페페랑 아스필리크. 페페 아스필. 근데 이거 싸고 지금 쿠르투아 샀으니까. 네. 3카 거의 1억 1000. 네. 거기다가 아스필레 쿠에타 하면은 1억 1000에다가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1억 6천 1000 더하면 5억 쿠르투아 샀고 돈이 거의 지금 한 2억 남아요. 그럼 일단 다 살까요? 사고 예. 사고 후보를 좀 더 맞추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네이마르, 클로즈, 한다노비치. 아 쿠르투아를 안 샀구나. 자 후보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한 명 살게요. 쿠르투아. 자 그 다음에 아스필리쿠에타. 자 이과인도 한번. 네 한번 보죠. 네. 아까부터 보자고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알바도 3카만 사겠습니다. 알바도 돈이 또 그리 많지 않으니까. 자 보아탱. 카드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 그니까요. 자 보아탱 그리고 짝으로. 페페. 자, 그 다음에, 데이로시. 네. 자, 그 다음에, 제라드. 자, 클로즈 네이마르 샀고, 메시 안 샀고, 메시. 돈이 많이 남지 않아요. 네. 네. 계산을 했기 때문에. 호날두랑 네이마르 샀고 호날두랑 하나 뭐죠? 클로즈 샀어요. 아 맞아. 예 호날두만 사면은 돈이 딱 2억 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 2억 2천. 예, 2억 2천 후보 한번 사고. 후보를 예. 좀 골키퍼 두 명 샀으니까 후보. 아 맞아요. 한다노비치가 주전하면 안 되나요? 이걸 주전을 하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얘를 주전을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후보를 뭐 공격수부터 한번 가보면 되겠네. 공격수 하나, 윙 하나 뭐 이렇게 가보시죠. 약간 아까부터 레반도프스키랑 그 아, 이거 이과인이랑 오케이. 예. 도프스키랑 그리고 반니스텔로이가 공격 시즌이 있죠.
예, 일단 가보시죠. 이거부터 예. 레반도브스키부터. 강철 몸 이게 뭔가요? 이게 그냥 부상 잘 이게 끝이에요 이게? 아 이거는 좀 리그 돌리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네요. 아 리그 돌리는 네, 수위 경기는 별로 그렇게.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1카 하는 거죠? 네, 민벤.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레반도프스키가 엄청 커 보이지만 185예요. 근데 헤딩 해야 근데 그렇다고 엄청 이렇게 딱히 장점이 뚜렷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강을 좀 보통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럴 거면 저는 수아레즈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아레즈. 이과인 어떠세요? 저거 라이브 부스터 받은 거예요. 거기. 아 맞네. 네. 그래서 그렇게 뚜렷하게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 안에서는 물론 실제 축구에서는 잘하지만 그래서 저는 레반도프스키는 조금. 네. 이과인은 어떻습니까? 이과인 지금 1레벨 능력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레벨 능력치로만? 네. 아니, 그러니까 1강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아. 얼마죠? 근데 조금 비싸요. 7천. 아, 그러면. 이럴 바엔 수아레즈. 이 가격이면 수아레즈 뭐 살 수 있어요? 이 가격이면. 7천이면 수아레즈 3카 사버리지. 2개, 4카까지 선수. 아, 이거는 조금.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능력치 쪽을 원하시는 분이면 네. 이구아인이 좀 더 낫고요. 네네. 조금 더 체감 쪽을 원하시면 수아레즈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바르셀로나에 있는 애들이 네. 다 체감이 좋아요. 어. 네. 자 반니를 봤는데 반니는 전체적으로 무겁다는 게 느껴지고 저도 그렇듯. 네, 이건 진짜 월드 레전드로 무거워요. 반니는. 그래서 이건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은 게. 근데 골을 잘 넣어요. 옛날 그냥 똑같아요. 옛날에 축구 진짜 반니스텔루이가 활동할 때도 그렇게 드리블이 좋았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골을 진짜 잘 넣었어요. 골대 안에서 움직임이라든지 포지셔닝이라든지 슈팅이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밀러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밀러? 네. 밀러 진짜 능력 좋거든요. 밀러가 지금 이것도 나왔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신인왕 시절. 아 10시즌 그 월드컵 때. 월드컵. 약간 괜찮은데요? 높은. 아, 저게 좀 아쉽네. 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세 칸. 아, 다이버까지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비 참여도가 세 칸. 네, 이거 쓸 거면 드롭바 쓰죠. 아, 그러면 수아레즈 갑시다. 네, 수아레즈가. 네, 수아레즈가.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수아레즈 갑시다. 네. 아니면 코스타 한번 보고 갈까요? 코스타 자꾸 봐달라는데. 네, 코스타. 코스타 제가 중국에서 써봤는데. 네. 그냥 딱 무난한? 패치 전에 진짜 제가 좋아했던 네, 정말 좋았는데 지금 맞죠? 네 진짜 좋아요. 패치 전에 좋죠? 네 저 중국 대회 때 제발! 왜요? 아 제발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 저 중국 대회는 이게 1카로만 진행하거든요. 15시즌. 네 아니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제이고 코스타 15시즌 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수아레즈로 가고 아니면 이거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한번 능력치 보실래요? 네, 이걸로 요새 많이 익었으니까. 지금 봐봐요. 일단은 5강이라고, 6강이라고 치고. 저 밸런스. 아, 이래서 빠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잘 튕겨나가구나. 진짜 빨라서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게, 그, 뭐라 그러지? 체감이.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상향. 아, 이래서 약간 좀 잘 튕겨나가더라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낮은 애들은 네. 체감이 확 돼요. 수아레즈 하시죠. 수아레즈 하고 수아레즈로 하겠습니다. 네. 자 수아레즈로 하고 자 그럼 윙쪽 한번 봐볼게요. 아까 메시 뭐 그리즈만 있었는데 디마리아 1카를 하나 살까요? 너무 비싸서 후보로 이렇게 바꿔서 쓸 거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지금 1억 9천밖에 없어서 그리즈만 근데 지금 이거랑 또 뭐 사실 거죠? 수비수? 예 수비도 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거 봐달라고 하는데 지금 06 피고 오 일단은 특성은 좋아요. 특성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봐야 되구나. 네, 그거는 능력치가 높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좋잖아요. 이게 6개잖아요. 네. 선수마다 그게 다르려면 얘도 6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마다 있으려면. 맞네. 근데 이거는 능력치 좋으니까 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이건 9개고 얘는 6개인 거예요. 그러면 피구는 좀 별론 것 같고 네.
예, 피구는 네, 고강하게 좀 돈이 너무 비싸니까. 진짜 2,000, 3,000? 예. 어, 3,000? 3가 3만합니까? 예.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5강 이상만 써봐서. 지금 이거는 약간 10억짜리니까. 예. 저는 나쁘지 않던가.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원래랑은 무조건 체감이 완전 다르겠죠. 그, 다르지만, 네, 다르지만 선수마다의 체감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긴 뭐 그 선수로 그걸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공격 비에라로 중거리 때리는 거랑 네. 원래 비에라로 때리는 거랑 정말 달라요. 네. 정말 다르지만 그 어, 이 선수니까라는 게 있어요. 얘니까 이게 된다. 처음 만다. 네, 이런 거. 어. 그게 약간 피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피구로 오른발잡이 네. 하나 가시고 왼발잡이 하나 가야죠. 크리즈마 아니 크리즈마 하려고 하는데 칭호도 없고.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굳이 칭호 없다고 썩은 건 아니니까. 특성이 없다고 썩은 건 아니에요. 그럼 그리즈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아, 좋아요. 저 이거 아시안컵 때도 썼었고. 예, 그리즈만으로. 네, 왼발잡이 가고. 중미, 수미. 롬은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까 이제 CR. 포그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를로, 어, 피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피를로. 시야가 기가 막힙니다. 아까 말씀하신. 109. 예. 1칸대. 아, 이거 진짜 좋네요. 어때요? 다른 능력, 세부 능력치를 좀 아마 아니 총 능력치. 총 능력치 맨 위로 올려서 밸런스도 이렇게 이게 애가 체감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를 수미로 쓸 순 없고 중미로 쓰면 돼. 네, 헤딩은 또 잘 안 되는데 그럴 네. 바엔 포그바를 쓰는 게 포그바는 시야가... 헤딩이 되고 시야가 좀 낮지만 약간 어 뭐라 그럴까 헤딩 약간 야야 투레 같은 느낌. 포그바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저희가 국민 누구 샀죠? 지금 제라드 샀습니다. 둘 조건을 잘 맞추는. 그러면은 포그바나 야야투레 정도로 가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가 약간 자 지금 정지영님 포메이션 전수 그대로 따라했는데 세미에서 순경 5연패째입니다. 믿을 말이 못 됩니다. 얘는 원래 병신이에요. 아, 예. 얘는 원래 아마추어 A입니다. 아, 유알콜.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예. 네. 얘는 원래 못해요. 얘는 원래 그 못하네라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포그바를 네. 밸런스나 민첩성이 좀 높은 아이로 샀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이게, 네. 이게 14WC가. 네, 그럼 14가 나온 거. 이걸로 해서 네. 3카로. 네. 자, 수미 쪽 하나, 그래도 아까 비에이라 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못 할 것 같고. 아, 네. 알론소는 아까 안 된, 키가 이제 그 점프가 안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알론소 좋긴 하죠. 알론소로 가볼까요? 아니면 좀 데로시 좀 이 약간 뭐 펠라인도 아니면 이거 에시암 이거 한번 볼까요 능력치 네 효과가 근데 어. 이거는 은카 정도 쓰면은 은카가 가격이 만약에 낮으면 쓸만한 거 아 너무 비싸 네 에시암 부스켓 캐디라 아까 좋다고 했잖아. 네. 요걸로 합시다. 한번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렇죠. 아 네. 이거는 딱 네. 3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로 제가 그 네. 특성. 아 예, 네. 좋아요. 네. 아니, 제가 추천합니다. 네. 잘 선수 좀 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괜찮으신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믿고 따라오시고요. 좋다고 했죠. 전설이 있으세요? 전설입니다. 네. 네. 전설이고. 정말 이거 굳이 할 필요 이제 센터백 하나, 뭐 풀백 하나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센터백 두 개를 사는데 만약에 수비를 사야 되면 후보를 센터백 두 명을 살까요? 풀백 아니 저는 센터백 하나랑 풀백 두 개? 네 오케이. 왜냐면 센터백은 네. 잘 안 까져요 스태미나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뭐 컨디션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건 약간 10억이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데? 이거? 저는 실바를 아.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오히려 허디 차라리 좀 멍청하지만 허디 아니면 이거 보누치 아까 얼마죠? 오늘 약간 비싸긴 해요 사실 3천이라 아, 3천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미친다는 비디치 아우 너무 비싸 아, 너무 네. 비싸고 아니면 일단 알라바를 한번 볼까요? 아 풀백부터? 네 3카죠 알라바 좋아요 알라바는 얘 근데 이거는 가져 그냥 검증된 네. 애기 때문에 대신에 예. 얘를 쓰면은 네. 확실하게 어 저 수비 참여도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낮아요 두 칸 아 네.
저거는 확실하게 고려하시고 써야 돼요. 아, 로호 좋아요. 로호? 네네. 패치돼도? 네, 좋아요. 요새는 거의 안 쓰거든요, 사실. 거의 안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 좋아요. 약간 좀 이쪽이 낫긴 한데?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아니, 물론 제 체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어차피 정지용 선수 공 맞힌 거 때문에. 제가 느낀 체감으로는 로호는 좋아요. 로호? 아, 일단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그니까 이거는 능력치를 떠나서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가 당해본 느낌. 그러면 센터백 이거 어떻습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아, 베스트. 제가 이거 옛날 예전 그 거기서 좀 했었거든요. 예. 금카를 항상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거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넘어가야 돼. 네, 네. 아니면 이거. 그래도 캠벨은 캠벨이다. 캠벨이 또 있어요? 예. 이거 가야죠. 아, 이건 선호 포지션 고집. 이게 미쳤습니까? 어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강력한 헤딩. 그건 기가 막히죠. 이게 가야 돼요. 가야 됩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수에 대한 그 믿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캔벨한테는 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풀백 하나 가면 스쿼드가 완성됩니다. 네. 15로 알차이죠. 지금 5억 가지고 이거는 그냥 스태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수들이 다 네. 오버리핑을 너무 가니까. 네. 제가 칸나바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는 칸나바로가 수비수로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헤딩이 좀 떨어질 뿐이지. 장단점이 확실해요. 발 밑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발 밑은 아예 그냥 뭐 네. 다 깎아버리네. 콤바인이야. 막 진짜 죽여버려. 네. 키 작은 그 뭐죠? 캔벨 같은 느낌. 와. 네. 뒤에서 슛 쏠라 그러는데 그냥 아니, 너무 비싼데 끄댕이 잡아 당겨요. 너무 비쌉니다. 상카가. 왜 그렇게 비쌀까요? 그럼 좀 잘 안 나가는 게 좀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이죠? 지금 오른쪽 칸나바로 말고 람도 좀 제가 너무 나가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거하고 이걸 많이 쓰는데 스위치함이 더 높게 나오네. 높긴 해. 근데 네, 이거는 좀 그렇지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람을 결정적으로 안 썼던 이유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제가 썼었는데 얘 때문에 먹는 꼴이 너무 많아요. 하긴 풀백도 이제 헤딩을 잘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칸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런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얘는 헤딩 몸만 하려고 그러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코너킥에서 이거 막았다 싶으면 갑자기 람이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요거 어떠십니까? 라모스 공격 참여도만 빼면 괜찮아요. 네. 근데 너무 더운데 좀. 좀 네. 죽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PK는 10시즌 유로가 좀 좋아요. 아, 그러면 지금 오른쪽 풀백이 요거 어떻습니까? 아, 자카르도 이거 제가 예전에 썼었거든요. 그 예. 헝그리 피파에 썼었는데. 다른 거 정말 아무것도 안 따지고 쓸 거면 괜찮아요. 정말 그냥 무난. 그냥 무난. 아,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풀백이, 아니면 시신유. 시신유. 얘도 키가 좀 작네. 너무 작네. 조금 180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마이콘은 사죠. 아스필리 쿠에타 샀으니까. 예, 마이콘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됐네요. 완성됐습니다. 1600 남았습니다. 네. 근데 아까 1500 정도 오버. 예, 오버했는데 딱 10억 딱 썼어요. 딱 10억. 네. 와. 계산했어. 좋았습니다. 딱 10억 썼습니다. 기가 자, 이거 만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만렙이 없어요. 만렙 없이 게임 가능합니까? 레벨 없이? 네? 아, 저거 아까 20개 있던. 11개 있긴 한데. 그럼 주전만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주전만 먹이고 갈까요? 그럼 주전 지금 없어요. 컴뽕이라. 예, 주전만. 한 단원 빛이 주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스쿼드 아니, 한 개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네. 가보시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자, 일단 그러면, 한번. 했으니까 붙어보시죠, 예, 일단은.
롤을 알바 대신에 쓸게요. 오케이. 로가 무슨 발잡인 거예요? 왼발잡입니다. 아, 네, 가보시죠. 봐주지 말고 그냥 한번 진짜 영상 간직했다고 후손 물려주겠습니다. 보면은 저렇게 얘 같은 경우는 지랄을 좀 많이 합니다. 감정 AC 밀란 나왔던 애인데 환경이 이렇게 제가 하던 환경은 아니지만 네네네. 밑밥 한번 깔고 저는 너무 덥네요 오늘. 아 그래요? 아 문 좀 여셔도 돼요. 저도 좀 더워서. 아니 근데 문 열면 그 밖에서 이제 뭐라 합니다. 아 여기가 그게 좋지만 문 여는 순간 옆집까지 다 샬케 공사의 홍구장 벨틴스 아레나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배성재입니다. 네, 이 샬케 홍 경기장이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문성 소리 꺼드릴까요? 네. 오케이 꺼드립니다. 아까 그 뭐지? 네. 토레스가 있으면 제가 관중 소리를 키고 있어요. 자 인기인. 네, 인기인 있는 특성 선수가 없어서 지금은 공이 딱딱딱 하는 게 소리가 듣기가 좋네. 어유. 진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되게 진지하죠. 진짜. 그렇습니까? 아, 네, 잠깐, 아, 네, 이제 진지하려고. 이제 진지하려고? 알겠습니다. 수아레즈가 수비가 되게 좋거든요. 자, 이거 그냥 5,600호스코드 순위 게임 해보고 그래도 카드는 또 까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카드 까야죠. 일단 뭐 로 방금 보셨어요? 아, 이거 다 아쉽다. 지금 방금 로 방금 딱 한다 바로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옆에서 뜯어버리는. 아, 방금 딱 보셨는데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방금. 아, 기가 막. 주고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계인기 없을까요? 시계인기는 네, 이렇게. 아니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 위로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꺾 갑자기 방향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갑자기 전환이 필요할 때 쓰시면 와! 네, 갑자기 전환이 필요할 때 쓰시면 좀. 근데 지금 골을 못 넣네요? 아, 보여달라면서요? 아, 짜증나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 골 넣는 거 보여주세요. 아, 골 넣는 거요? 네. 예. 또 한 번에 보여드리니까. 어, 먹힐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안 먹혔어요. 먹혔어? 말 시키지 마요, 게임하는데. 어,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 재수없어요? 아니에요. 정재영 모대 모대 중국 돌아가 점점점점점 상해로 점프 돌아가 정재영 점프로 돌아가. 저 화장실 한번 가시면 안 돼요? 저 바지 벗게. 아, 방송 못 하잖아. 나를 망했나? 아, 지금 방금 하신 거. 나 그럼 영어과 졸업하고. 아예. 학원 영어 선생님이야. 학원에서 안 받아줄지도 몰라. 아니. 유튜브에 안 좋은 영상이 많아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미지상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조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은 좀 해야 돼요. 그럼 너무 됐어. 어이 짱잘하시네. 약간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저. 아 약간 아다리? 네. 이런 거 나오면 멘탈 터집니다. 오 근데 이게 진짜 패드가 부드럽네. 오 좋습니다. 제라. 근데 확실히 제가 중국 피파를 하다가 와서 그런지 네. 확실히 체감이 다릅니다. 중국에도 인터넷이 빠릅니까? 아 느리죠. 아 느린 게 아니고 불안정해요. 아 불안정하다. 네 많이 터져요. 대회 하다가도 PC방 가서 대회하고 이런 점만. 아 대회 하다가 네. PC방 가서 대회를 한다. 네 터져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 이거 왜 스쿠턴이 없죠? 네 스쿠턴 없어. 스쿠턴인 줄 알고 썼네.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약간 부담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지면은 네. 약간 떨어질 그러니까 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약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계속. 잘하시네 저 도스 산 도스. 근데 이번 제가 이겼거든요 이분은. 아 진짜요? 그럼 여기서 지면 저보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키보드로 할 테니까 할까요? 제가 키보드로 게임 한 판도 안 해봤는데 이거 뭐야? 보아팅. 크이 선수가. 제가 지금 심리전을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아, 심리전 그냥 골을 넣는데. 오케이. 야. 아! 이러고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우 잘했는데. 아, 진짜 제가 중국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넣거든요. 오 잘했는데. 제가 이렇게 중앙 파는 걸 좀 좋아해요. 오, 잘 파요, 근데. 이야!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하면 되니까? 기가 막히게!
어우 좋습니다. 오 잘해. 아 이게 예. 네. 아, 사이드로 플레이하면은 솔직히 골 넣기 좀 쉽긴 하잖아요. 네. 근데 아 이게 중앙으로 뚫으면 이런 맛이 있어요. 어 제라드가 좋네 근데 진짜. 네. 어 또 뚫렸습니다. 지금 멘탈 터진 것 같아요. 아, 이 오른발이라 이게 좀 아쉽네요. 왼발.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발을 바꿔서 쓰는데 아, 그렇죠. 그건 네. 또 사람마다 또 취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쉽네요. 아 맞다 리플레이야. 리플레이 안 넘길게요. 아 방금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확 꺾었잖아요 아스필리쿠에타로. 네. 그거는 이제 순간 C를 눌러서 드리블을 살짝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또 안 해드리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버래핑 올라오는 게 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 근데 로우가 안정적이네. 아니 진짜 안정적이야. 아 이거 꼴인데 이 오버래핑 올라오면 패스 줄 곳이 많은지. 소리가 키보드라고? 패드인데요? 예 패드예요. 이거 소리가 좀 큰 패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딱딱딱 소리 안 나면은 고장이 잘 나요 그 패드가. 아 LB, RB 쪽에서 이 딱딱딱 소리가 나야 고장이 잘 나서. 아 지금 중앙 쪽을 계속 파고 있네요. 네, 저 중앙 팔 거예요. 네, 저 근데 저도 중앙 파는 거 좋아해서. 사이드 파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고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업사이드. 저도 고수 아닙니까, 솔직하게? 아유, 그 전설 심은 업사이드죠. 전설 심은 업사이드라고요? 네? 그건 뭔 말이야, 그건? 어, 기분 나쁘네. 전설 심은 업사이드가 뭔 말이야? 아니, 나 대리 안 했고 내가 찍었다니까, 내가? 아니, 할 말이 두 개가 섞여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아쉽다. 오 로호. 아 로호 좋아요. 이게 아 터치가 제가 생각대로 안 됐어요. 좀만 달려서 가도 됐어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터치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터치를 좀 자연스럽게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고수분들 보면은 뭘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아쉽다. 이거 좀 골 바로 넣었으면 2대1로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상대방도 이제 패드가 계속 미끄러지네요. 아, 손에 땀이 차서. 패드 쓰시는구나. 네. 아이패드로 합니다. 저 이제. 너 재미있습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항상 재밌으신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저도 이제 사실 뭐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우 아까워라. 네. 제가 해봤는데 네 수아레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수아레즈 별로 안 좋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추천 눌러주시고 13,000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추천 번씩만. 근데 이거 계속 그거 하는 원래 하는 겁니까? 네. 말이 채찍 때릴 때 나오는 소리 같은데. 네? 말띠입니까 혹시? 아 아니요 저 원숭이요. 몇 년생이죠? 92년생. 92년생. 92년생 아이돌 현아랑 동갑이네요? 아니 뭐 어차피 제 여자 아니니까요. 오우 단호합니다. 단호합니까? 네 로호 보십시오. 혹시 그 로호 와. 여자친구 네. 연예인 누구 닮았습니까? 솔직하게 좀 예쁠 것 같은데? 아 한미모 합니다. 한미모 합니까? 아, 누구 닮았습니까? 어... 굳이 닮은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오우 야 야! 이거는 방향이 이거죠. 옆에 누르고. 네네네. 저도 알고 있어요. 앞에, 앞에만. 이거, 이거. 예, 예, 예.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난 알고 있지, 안 알려줘. 수아레즈는. 네. 아, 좀 생각보다 별로네요. 다른 애들은, 오, 잠깐만. 너무 느린데, 선수가? 다른 애들은 딱 좋은 게 느껴지는데. 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5,600억 스쿼드 순위 게임을 한다는 게 와. 아 리플 상대분이 넘기시네요. 넘기지 마 좀! 아니 로우가 좋네. 어, 로우 좋아요. 진짜 탔나봐도 느낌. 지금 그리고 로우랑 보아탱이랑 둘이 다 하고 있고. 야 이게 패드의 장점. 와 패스. 야. 아, 아,
뭐 하려다가. 아, 개인기 하려다가. 개인기 하려다가. 아, 아니, 뭐, 멋있는 거 하려다가. 또 이래, 멋있는 거 좀 불렀으면 되니까. 네. 아이고, 힘들다. 어, 패스가 안 나왔어요. 아, 수비수 좋지 않습니까? 자, 이거 근데 10억 치고 진짜 잘 한 거 같은데. 오, 진짜 잘 찬 거 같아요. 승차가 달라고 하시는데. 갈까요? 승차요? 네. 승차 가서 또 한번 봅시다. 예. 네. 승차 가가지고 아까 또 했던 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저희가. 예. 얘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이기면 승차 나한테 져놓고. 기가 막힌데요. 이런 분들, 어, 뭐야, 끝났어요. 어, 골이 안 들어갔네? 아까 골 넣었잖아, 자살골. 응.